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업무정지 개별 기준인데요. 업무정지 개별 기준인데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3개월, 인장 등록 위반하면 3개월 모두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0번에 있는데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기타 등등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고 6개월짜리가 5개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 직원을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6개월이고요. 나머지 다 3개월이고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암기 프린터 20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개별 기준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인가받는 거 이것밖에 없고요.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창립총회는 전국에 600명,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수 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예,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지체 없이입니다. 3번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국토부 장관 지정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공제 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휴업 신고에 신고할 때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원본 첨부입니다. 옳은 것은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휴업 신고할 때 원본 반납해야 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1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X. 비밀 누설하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4번, 소속 공인회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옳은 것 3번,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가 되겠습니다.
벌칙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답 4번이죠.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라는 말 없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매년 1회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5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돼서 신고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나머지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 폐업신고도 전자문서 안 되고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농지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고요. 농지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취득할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5번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24번입니다.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승여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아니다 X. 옛날에는 토지 취득 신고인데 지금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다 했는데 교환계약도 외국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 대상이죠.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은 허가 대상 없습니다. 예,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외국인 토지 취득, 부동산 취득 현황을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 계약 체결 시 각 개업 공개사 중 한 명만 회원 가입 공인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했는데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 공개사가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종이계약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격 신고 및 확정일자 보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 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수정이 가능하다. 네,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정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또는 변경신고, 변경신청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분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중개사물 1의 서시 개업공개사가 조사해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이네요. 즉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죠. 세부 확인 사항. 나머지는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요 기본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고요. 인터넷 활용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비실은 그 아파트 가보면 경비실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니까 아예 기재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죠. 1번은 세부 확인 사항이고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또는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1번은 세부 확인 사항이고 경비실 유무, 비선호시설, 주차장, 도로의 접근성, 이게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은 개업 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합니다. 26번에 1번이고요. 27번입니다. 보증금을 2억을 1억 원으로 내리고 1억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 상한액은 기준금리를 4%라고 했네요.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4%니까 4% 더하기 2% 하면 6%네요. 6% 하면 1년에 600만 원이고 1년에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 기준금리를 계산하기 쉽게 4%라고 가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5%죠.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4%라고 예시를 줬죠, 여기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신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고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자, 그러면 포상금 계산하는 건데요. 기억은 보니까 해제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 관청은 A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요건 200만 원이 되겠고요. 갑이 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공소 제기되어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예, 벌금 1억 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요거는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고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을은 해제를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 예,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D에 대해서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고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자, 과태료 금액의 20%인데 1억의 20%면 2천만 원인데 단 포상금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1천만 원이고 갑과 을이 균등하게 나누면 500만 원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을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였고 신고사건에 대해서 허가관청이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5천만 원 부과했다. 5천만 원이든 얼마든 이행강제금만 부과되면 포상금 받는데 이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을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갑은 700만 원, 을은 6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계산하는 거 시험에 출제됐고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한 번쯤은 계산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해야 된다. X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옳은 것입니다.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 2번 방치하면 10% 맞네요. 이의제기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부칙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할 수 있다. 예, 권리분석 취득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 입찰대리만 하려고, 공매부동산, 입찰대리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세율 설명할 필요 없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되고요.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될 수 없다. X네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될 수 있습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니고 농지 취득자의 증명 대상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별로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대리 대상물에 해당되고 중개 대상물에는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